2734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측으로 차량 세우세요. 2734 우측으로 차량 세우세요. 음주 차량 도주 중. 음주 차량 도주 중. 위치는 선릉에서 강남 방향. 위치는 선릉에서 강남 방향. 차량 번호 2734 차량 번호 2734 당연히 술 마셨지. 빨리 와. 현재 위치는 테헤란입니다. 드론 뛰었습니다. 볼까? 윤팀장 아직이야? 찾았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오케이. 인파 적은 쪽으로 유도해. 직진 후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하세요. 아, 우회전 오케이. 차량 포위했습니다. 예. 선생님, 내리세요. 예? 빨리 내리시라고요. 안 들리세요? 옆에 문 열어봐. 예, 내리세요. 자꾸 이렇게 위협자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되세요. 빨리 내리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열어봐. 어? 빨리 안 내려요. 아, 빨리 안 내리세요. 창문 좀 내려봐요. 선생님! 통화 좀 하세요. 누구지? 전화 받겠습니다. 누구야? 아, 예, 총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황 종료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근데 꼬맹이가 안 보인다? 학원에서 빠져나간 모양이다. 언제? 30분 전입니다. 위치 확인해봐. 네. 학원 근처 PC방입니다. 권 팀장 연결해. 네. 권 팀장, 꼬맹이 좀 건져와야겠다. 어, 저 지금 자리 없는데 어떡하지? 뭔 소리야, 여기 자리 텅텅 비었는데. 여기 많잖아요. 아이씨, 더럽게 못하네. 야, 얘 형들 좀 함께 가방 좀 치워봐. 안 돼요. 난 누가 앞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서. 그리고 그 자리 내가 산 건데. 뭐래니? 첫 비린내 나는 게. 야, 꼬맹아. 너 돈 많다. 형 돈 좀 빌려줘. 그러세요. 알았어. 가져갈게.
싶고. 근데 언제 갚을 건데요? 뭐? 갚지도 못하면서 빌려달라면 안 되죠. 그지예요? 돌아야 아니야?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아, 꼬맹이 새끼가. 아우, 깨. 아. 아저씨, 뭐예요? 나, 이거. 노라고, 이거. 아. 부르님, 가시죠. 이제 리더에 대한 모상무님만의 철학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인터뷰할 때 불필요한 동작이 자꾸 나오죠? 질문들도 너무 식상하고 지루해. 오늘 목적이 뭐예요? 날 유혹하는 거? 그랬다면 좀 더 완벽했어야지. 전체적으로 드레스 코디 밸런스가 영. 이것 보세요, 모상무님.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에요. 특집 기사 대신 모상무님 고소기사 나갈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상무님이 오해할 만하네. 네? 최 기자, 글로벌 매거진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아니, 그건 지금 왜... 최근에 거기 편집장 결혼했죠? JK그룹 CEO라. 전임 편집장은 YJ, 그 전 편집장은 MS그룹 CEO. 그리고 최 기자는 셀럽 변호사랑 모카 연애 중인 걸로 아는데. 왜? 이번 기회에 파트너 바꿔보려고? 이것 보세요, 이 팀장님! 고소? 해. 모상무님 눈에 들고 싶음. 최소한 자기 연봉을 투자해야지. 중고 명품 렌탈이 뭐니? 저렴하게. 이 팀장. 싸구려 인터뷰 좀 그만하자. 죄송합니다. 목걸이 이쁘네. 이거 선물 받은 거야. 그래? 잠깐만. 나예요. 오늘 미팅 좀 늦을 것 같은데. 여기 강바람이 좋아서 좀 더 놀다 가려고. 들었지? 오늘 사모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일정상으로는 지금 친구들 모임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강바람이라. 한강 근처 우리 요트들 다 뒤져봐. 네. 2시간 전 한강 두치 요트장입니다. 저 친구 신호 확인해봐. 네.
지금 매칭 중입니다. 연락 줘. 네. 범죄 기록은? 김인호, 폭력적과 이범입니다. 빚도 많네요. 최근에 신용불량으로 카드 정지됐고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오케이. 짠. 누구죠? 괜찮아. 문 열어줘.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기야, 오해야. 이거 오해라고. 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자기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은 너한테 시계 주네랑 해. 치워줘. 자기야. 참. 그 시계 가짜야. 싸구려. 자기야. 자기야. 돌출행동 더 이상 안 됩니다. 강바람이 좋아서 바람 한번 쐰 건데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오너 리스크.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나 터져나오는 재벌가의 일탈.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 진짜 힘센 재벌 얘기는 철저히 감춰지지.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룹 오너 리스크 전담 처리팀. 다들 수고했어. 마무리 잘하고 해산하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 한재국. 이들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도련님, 산이 들이대고 들이바다가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자던 약조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니. TV로 보니까 같은 업종끼리 붙어서 장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아, 그게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면 상가 업종 제한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누님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건물이라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 같은 소민은 어떡해? 가격 덤핑쳐서 내 단골 다 뺏어갔는데, 어? 당장 월세 내기도 너무 힘든데. 이 가게 하면서 애들 대학 보내고 다 했는데. 변호사, 나 좀 도와줘, 어? 나 부탁할게.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어떡하면 돼, 어? 코드블루, 코드블루. VIP병실, VIP병실. 코드블루, 코드블루. VIP병실, VIP병실. 회장님께서 석희 아가씨와 공동으로 후견을 낸 거 아시고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잊지 않으셔서 석희를. 아버지가 유독한 거 석희가 알면 안 되네. 석희가 알게 되면 한국에 오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 물론입니다. 뉴욕팀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내일 오전 11시에 도착하는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에 석희 아가씨가 탑승했답니다. 아, 여권은 우리 팀이 관리하는데 아가씨가 어떻게 비행기를 탔지? 남미행 때 준비해둔 가짜 여권과 바꿔치겠답니다. 탑승 직전 공항에서 잡힌 석희 아가씨 인상착입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준비 철저히 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뉴욕으로 돌려보내. 예, 알겠습니다. 나 좀 봐. 오석희 아가씨 전화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잖아. 네. 왕 회장님이 응급실 가자마자 아가씨가 15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 시점이 묘해. 가족들이나 왕 회장 측근에서 연락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용.
전 팀장, 혹시나 해서 탑승객 명단 다시 확인해봤는데 모속기 트릭 썼어. 상해 경유 김포 도착이야. 어. 시간 많지 않아. 차둘러. 전 팀원들한테 알린다. 지금 즉시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상황실 교통통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빨리 시호 확보하고 발견 즉시 계획대로 처리한다. 발견했습니다. 어디야? 실례합니다. 모석희 아가씨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너 찾아봐. 네, 그리고. 성우님, 이미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순순히 나타날 아가씨가 아니지. 일단 대기하고 공항통제실 CCTV, 대중교통, 렌트카 상황 전부 체크해.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시겠다 이거지? 그래, 합시다. 실력이 영 깡이네. 아니 머리가 날리면 뚜껑을 닫아. 가지 않는다 진짜. 뭐 구걸? 이거 완전히 도라이구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네 머리야. 얼마면 돼? 전 진짜 살살 안전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첫마디에 얼마면 돼? 이럽디다.
지가 무슨 뭐 재벌이야? 아유, 좋은 차 타는 분이 매너가 좀 그렇네요. 자, 주소하고 이름 대세요. 계속 묵비꺼이네. 저 아가씨, 한국말 몰라요? 형사님, 전 반드시 이 여자 콩밥 먹이고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저기, 계속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CCTV도 블랙박스도 없으니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저기 부탁하신 대로 변호사 불렀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마침 저기 오네. 허변! 저기 저 양반이 변호사 찾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예, 허윤도 변호사입니다. 아, 앉으셔도 됩니다. 네. 변호사님. 이 여자 당장 고소해 주세요. 합의금의 30%. 자, 그럼 어떻게 사고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아가씨는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이 다리도 좀 안 좋으시고 많이 다치셨구나. 전부 다. 네. 제 명함이고요. 제 유레인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월하고 위협하셨다고요? 이 보복 운전은 특수협박죄 맞죠? 특수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특수협박죄? 좀 더 그럴싸한 거 없나? 상상력이 빈곤하시네. 상상력이요?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그리고 얼마 하면 되라뇨? 뭐든 돈으로 해결하는 모양인데 돈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지같이 돈 필요한 것 같아서 얼마면 돼 물어본 건데 왜? 지금 이것도 명예훼손의 모욕죄인 거 아십니까? 무작정 날 가해자로 보는 변호사의 거만한 태도 무슨 죄지? 그쪽 의뢰인 거짓말하고 있어. 형사와 변호사를 속일 정도로 뻔뻔하게. 과연 처음일까? 이런 사고가? 아, 그럼 근거 없는 추측으로. 추측! 이게 팩트야. 대한민국 참 좋아. 내비게이션에 자동 녹화 기능도 있고. 저 자식이. 아유. 다시 거짓말했지. 아유. 처음부터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지금?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닌가? 당신 있는 거 다행이다. 당신 초짜지.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 진술 상관없이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겠지. 근데 의뢰인 말만 믿고 후딱 끝내고 돈만 챙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물증도 없으면서 보호자도 없는 연약한 여자한테 거래 날리고 말이야. 왜? 내가 여자라서? 내가 당신보다 어려 보여서? 그렇게 몰아붙이면 벌벌 떨며 달라는 대로 다 해줄 멍청한 기지배로 보였다 이거지. 운 좋은 줄 알아. 멍청한 변호사와 사악한 사기꾼 용서하긴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 프로답게 보이고 싶은 옷부터 좀 바꾸지. 아줌마! What? 아줌마 맞나봐? 화장 스타일이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딱 아줌마 같더라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을 텐데 누가 대놓고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화장에 맞춰서 옷도 갖춰 입었어야지. 아니 왜?
옷차림으로 사람 평가하는 그쪽 스타일대로 돌려준 건데 뭐 마음에 안 들어? 아, 참고로 이 옷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아주 소중한 양복이거든, 내 분신 같은. 뭐 그런 소중함을 당신이 알 턱이 없겠지만. 그리고 뭐? 연약한 여자? 당신이? 초면에 반말에 대한 싸가지에 얼마 문제? 귀찮아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럼 후딱 합의하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게 윈윈이잖아. 그건 제가 나한테 사기 안 쳤을 때 얘기지.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야. 사기 사건. 경찰서 들락거리면서 사건 주워먹는 초짜 변호사 주제 어따 대고 가르치려 들어? 그럼 왜 처음부터 동영상 공개 안 했어요? 경찰 진술에 대답도 안 하고 증거 있으면서 경찰 농락했죠. 이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법대로 할까요, 정말로?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나? 와. 아주 당차네. 뭐 하는 여자일까? 어? 반했냐? 내 취향 아니거든.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흔상분 늙지도 않나 봐요. 그대로네. 대구로 모시라는 회장님 지시입니다. 난 병원부터 갈 거예요. 와. 저건 또 뭐 하는 시추에이션이에요? 누나? 저기요. 와. 여기요. 놔! 지금 뭐 하는 거 없대요, 경찰서에서? 네? 아니, 그 좀 안 놔요? 여긴 경찰서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납치, 폭행, 이런 거 사절입니다. 오해할 만한 상황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뭘 오해해요? 연약한 여자 상대로 지금 힘장을 했잖아요. 그것도 여럿이서. 전 이분 변호사입니다. 오해 풀렸나요? 변호사라면 더 잘 아시겠네요. 여자 동의 없이 팔 잡아당기면 강제 추행인 거. 그럼 이것도 알겠네요. 2014년 대법원은 손목과 팔은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했는데. 예, 최근 사회 통념이 좀 바뀌었죠.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게 바로 강제 추행이죠. 뭐 이 정도 젠더 감성은 있어줘야 좋은 변호사 아닙니까? 재밌군요. 아가씨, 가시죠. 렌트카 뒷처리나 해줘요. 그리고 난 할아버지 병원부터 간다고요. 차 가지고 왔지? 뭐? 내 렌트카 사고 났잖아. 그리고 난 너무 연약하고. 이쪽하고는 가는 방향이 달라서. 가자. 아니, 저 어디... 아니... 병원으로 가죠. 할아버지가 위독하시거든. 근데 왜 내가 당연히 가야 되지? 그럼 처음부터 내 팔짱 뿌리쳤어야지. 그래, 젠더 감성 뿜뿜이 내가 도와줘야지. 가자. 저기 뭐야 저 싸가지. 고맙단 인사도 없이.
아가씨. 아가씨가 어떻게 불청객인가요? 그럴 리가요. 잠깐 나가주세요. 네. 아가씨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알았어요. 정집사는 모석희나 잘 감시하세요. 석희가 한국에 왔다고요? 탑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글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15년 만에 한국으로 소풍 온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 유산 받으러 왔겠죠. 누구 맘대로. 모성무도 긴장 좀 해야겠어. 굿샷. 내가 썼습니다. 아직 안 갔어? 아, 고맙다는 인사는 좀 받고 가려고. 뭐 원한다면. 아무튼 고마웠어. 이제 그쪽 돈 필요 없어. 괜찮아. 아, 그래? 뭐 그럼 다행이고. 갈게. 쉬는데 오늘 초면이겠구나. 결례가 있더라도 네가 이하렴. 네? 응. 첫째 도련님 드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차량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야, 이거 좀 오픈해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추 세 번째 단추 안 잠겼다. 예? 에이. 아, 이 주연 배우가 갑자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하여간 요즘 이 배우들의 에티튜드가 엉망이에요, 아주. 우리나라도 그 헐리우드처럼 지각하면 페널티를 물리는 계약서를 따로 쓰던가 해야지, 지금은. 에? 막내 도련님 드십니다. 석희 아가씨 드십니다. 청객한테 어울리지 않게 한 매너. 다들 앉아. 야, 모석희. 응? 야, 이게 뭐야? 아니, 오늘 만찬의 주인공이 너였던 거야? 응? 반갑다. 그래. 가만 있어보자. 우리가
뉴욕에서 본 게 작년이었지? 15년 만에 한국에 온 소감이 어때? 근데 너 더 이뻐졌다, 응? 환영한다. 여긴 네 올케, 완준이 처. 결혼식에 네가 안 와서 몹시 서운했었다. 설마. 백수진이에요. 전직 장관 딸에 첼로 전공한 인재가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갑갑해요? 넌 초면에 신뢰가 넘친다? 몰랐어? 내 전공이 원래 신뢰인데. 근데 와이프 대변인이야? 남편 말투 아니네? 넌 누구니? 모서진. Who are you? Why do you speak English? 오빠. 응? 결혼 안 하고 애만 낳았어? 에이? 나 아니야. 아니야? 아... 속도 위반? 아... Who is your dad? 모철이. 대박! 대박! 우리 엄마 아니거든. 아. 나 모석희. 배다른 누나야. 난 모서진. 드십니다. 서프라이즈네요. 잘생긴 남동생. 더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주연 배우가 이번에 칸에 갔다 오면서 아버지한테 꼭 좀 전해드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와우. 어머니가 좋아하는 99의 섀도우. 자, 테스트 한번 치워주세요. 난 좋은데. 오늘 같은 날 다 같이 건배해야죠. 따라줘요. 뭘 축하할까? 15년 만에 생긴 남동생? 가만, 난 도대체 엄마가 몇 명이야? 제 엄마도 내 엄마인가? 헤이, 니네 엄마 어딨니? 여전해서 너무 좋다. 허락도 없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몰랐어요. 엄마 임종도 못 지켰으니 할아버지 임종은 지키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일어나실 거다. 다행이네요. 저랑 생각이 같아서. 날 밝은 대로 돌아가. 네.
그러고 싶은데 내키지가 않네요. 그냥 한국에 살려고. 안 돼! 나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 이 집에 있을 자격 제일 넘치는 건 아닌가? 안 그래요? 새 엄마. 나왔다. 우리 석희 너무 예쁘다. 아, 날씨 좋다. 그러게. 근데 엄마, 아, 우리는 왜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아빠가 많이 바쁘셔서. 석희는 아빠가 없어서 속상해? 아니, 괜찮아. 근데 아빠는 좀 덜 바빴으면 좋겠다. 이걸 쓰시고 수행비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이거네요? 한상무한테 전해요. 수행비서는 내가 편한 사람으로 뽑는다고. 이경화 팀장이라 그랬죠? 네. 취향이 고급지네. MC 연봉으로 커버돼요? 아님 투잡이라도? 뭐도 할 말 있어요? 할머님 30주년 기일에 맞춰 제사가 있습니다. 집안 관리상 여자분들은 모두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디자이너로 바람도 쐴 겸 직접 가죠 뭐. 15년 만에 온 한국도 많이 변했죠.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대신 조용히 움직이셔야 하는 건 아시죠?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죠. 평생의 사랑의 기억을 하였거늘 어찌 저를 이리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 갔다 오고 여기서 떠나시면 다녀올게요. 야야야야야 야, 너 또 뭐 유명 로펌인가 뭔가 거시기 대기업 변호사 원서내로 가는 거야? 뭔 소리야. 오늘은 내 의뢰인이랑 약속이 잡혔네. 이야 그럼 우리 오 변호사 드디어 수임하는 거야? 아 그렇다니까. 그냥 이대로 쭉쭉 가잖아. 그럼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도 없겠어. 그래 그래야지. 네가 어떤 고생을 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소고기 구워줄 테니까 얼른 일 잘 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들 고생. 실력이 없냐 인물이 없냐 우리 아들이 최고지.
PT님이시죠?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손님 때문에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차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나보다 MC 그룹 사모가 더 중요하다? MC 사모님은 우아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다 노출되는 걸 싫어하세요. 뭐야? 그쪽은 우아하고 난 노출 중 한자다. 뭐 그런 얘기지? 그게 아니라. 어, 말. 얘가 아주 사람 빡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넌 그냥 시키면 시키는 거나 하고 까라면 까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하늘소리 나는 주제. 어서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야! 너네가 웃음니? 웃어! 이게 누구야? 저건 또 뭐야? VIP룸 전세 내고 시간 오버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유채나리 씨네. 아, 기다리는 중이셨구나. 내가 아직 상담이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 입 좀 쳐 닫고 꺼져 줄래?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만하지. 지가 뭔데? 좋은 말할 때 빨리 끝내. 이것들이 오늘 아주 쌍둥이 씨. 전 사급 직업? 왜 안 부러워? 이게 진짜 죽을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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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꽃을 잃었냐? 대단하네 진짜. 오늘 또 경찰서 할래요? 그쪽하고 상관없는 일인가 비켜. 괜찮으세요? 다친 거 없어요? 어려. 아,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최나리 씨 팬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너무 고마워요. 안나? 그 예쁜 여자한테 질투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요즘 유치하지 않나? 아까 보니까 운동도 좀 한 거 같은데 유단자가 이런 흉기까지 들면 이거 특수폭행인 거 알아요? 괜찮아. 난 초범인데다 돈 많거든. 이 여자 당장 구속시켜. 아니 왜 탑에서 나서죠? 뭐예요? 이 상황은?
모처리 회장님의 외동딸 모석희 아가씨입니다. 오마이. 아니 그럼 뉴욕에서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던 그 또라. 아니 왜 탑에서 이 여자를 케어하냐고요. MC그룹 전속 모델이라 가족에 준하는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포트가 아니라 스폰서겠지. 이 여자 누구 거예요? 만수 오빠? 모한준? 아니면 아버지?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구 여자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좀 수준 있는 여자를 골라야지. 뭐?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초등학교 졸업했니? 차례 지키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니? 여기 합의서에 서명한 분에 한해서 지금 여기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일을 어떤 경로로든 발설할 경우 3배의 위약금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이지윤 씨. 예. 하재호 씨. 네. 유정은 씨. 진짜 주신다. 김성경 씨. 우린 구면이군요. 아, 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합의금이 부족해요? 아, 아니요. 전 촬영 안 했는데요. 대신 목격했잖아요. 서명을 해야 우리가 마음을 놓죠. 그쪽이 서명을 원한다고 해서 제가 꼭 서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최나리 씨 팬이라서 소문 낼 일 없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사장님. 아, 예.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뇨. 아, 요즘 우리도 장사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정 한 번만 봐. 여보세요? 왜 그랬어? 또 뭡니까? 돈 필요하잖아. 근데 여자고요? 말꼬리를 계속 잘라먹네.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만 받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됐냐? 전화해. 돈 많이 줄게. 같이 일하자. 채나리가 꼬맹이 서진이 엄마군요. 근데 내가 모르는 동생 또 있어요? 없습니다. 하긴 한상무가 모르는 일은 없겠죠. 힘들어. 아니 아버지 이제 연세도 드셨고 나 로펌 취직하면 뭐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아버지 쉬시면 좀 좋잖아. 수임한 게 잘 안 됐어? 여태껏 돼지갈비 팔아서 너 키우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 이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는데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아 참 너 건물주랑 통화했냐?
아, 자꾸 나한테 보증금 얘기하길래 너랑 얘기하라고 그랬지. 아들이 변호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팍팍 들어가더라고. 야, 너한텐 쫄아서 보증금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지? 어, 뭐 별말 없던데. 많이 줄게. 같이 일하자. 아휴, 나 미쳤지. 그 또라이를 뭘 믿고. 왜 전화 안 해? 내일 만나. 어? 네 전화번호 주인 좀 찾아줘. 직접 전화해보면 되잖아. 통화가 되면 내가 굳이 그쪽한테 맡길 이유가 없겠지? 10년 전부터 나한테 문자 보낸 스토커인데 늘 전원이 꺼져 있어. 난 변호사지 신부름센터 직원이 아니야. 그래봤자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잖아. 아니 그쪽은 그 빵빵한 변호사 있잖아. 거기 맡겨. Excuse me? 머리가 나쁜 거야? 고집이 센 거야? 굳이 그쪽한테 맡길 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 좀 생각보다 비싼 변호사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착수금 1,000만 원. 옵션으로 내 고문 변호사로 채용할게. 아 그래?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긴 하네. 근데 고문 변호사 있잖아. 근데 굳이 왜 나한테? 꼰대잖아. 대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 계좌부터 불러. 계좌. 이 전화번호 주인 좀 한번 찾아봐줘. 안 돼. 경찰도 개인정보 한복하면 불법이야. 아이고 말만 하면 맨날 안 된대. 이거 수사라니까요. 내 의뢰인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거 스토킹에 시달렸대. 잘하면 오영사님 이거 스토킹 범인 잡는 거라니까. 그래? 그래. 근데 급해. 그러니까 형님, 최대한 빨리. 자. 알았어. 일단 기다려. 형님. 올 때가 됐는데 간접범한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알람 소리인데. 아이씨. 알람 소리 바꿔. 헷갈리잖아. 아, 누구 전화를 그렇게 기다려요? 선배 뭐 나 몰래 특종 파는 거 있어요? 에? 없어. 야, 근데 너 택배 쇼케 그거 뭐냐? 아, 저 뻗치기 하나 들어가려고요. 며칠 걸릴 거니까 저 찾지 마시고 식사 잘 챙기세요. 뻗치기? 누구? 말하기 싫은데. 야! 뉴스패치가 아무리 니들 마음대로 출퇴근하는 훌륭한 회사이긴 하지만 내가 부장인데 아이템은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원도 단둘인데. 아유 알았어요. 보고 하면 되잖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서 같이 영화 찍은 이병수랑 최수정 편 봤는데 아무래도 둘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둘이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파보려고. 그래 계속 봐라. 파다 보면 바닥이 나오겠지. 그럼 다시 덮어. 파 덮어 파 덮어 파 덮어 하다 보면 월급이 나오겠지. 뭡니까? 지금 부장 내 초고 연락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어? 무시라니요. 기대를 안 하는 것뿐이지. 아 부장 내가 이거 진짜 파면 어떡할 거야? 여보세요? 예, 예 김부기 기자입니다.
뉴스패시 김보기 기자입니다. MC그룹 박이사님이시죠? 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아가씨가 비행기 타기 전 한국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번호는 아니고 대포폰인데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알았어. 대포폰이라. 대포폰? 주로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쓰는 전화야. 그럼 전화번호 주인은? 사망했어. 아, 근데 이 번호 좀 이상한 게 개통 후에는 통화 내역이 거의 없다네. 그 문자 발신지 기지국은 성북동 쪽이야. 성북동? 우리 동네잖아. 누구 짐작가는 사람이라도 있어? 어? 아니, 수고했어. 계약서는 내일 쓰자. 전화할게. 어, 잘 가. 와, 고기 짜. 응? 아버지, 고기 짜자고. 아, 고기 좀 짜. 어? 짜? 잘 짜야 돼. 네, 허인도 변호사입니다. MC그룹 면접이요? 아, 민도야, 근데 정말 MC그룹 맞아? 거기 원서낸 지가 언젠데 아무 연락 없다가. 원래 이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이동이 잦아가지고 TO가 자주 나. 그래? 그럼 너 그 고문 변호사인가 뭔가 그거 해주기로 한 건 어쩌냐? 아니, 지금 개인 변호사가 문제야. 무조건 MC그룹 면접부터 봐야지.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또 이 연민 과다 또 나온다. 아직 계약서 안 썼어. 그러니까 법적, 도의적 아무 문제 없어. 그래, 알겠어. 어쨌든 잘해라. 어떻게든 되겠지. 느낌 좋아. 자, 화이팅! 화이팅! 달려올게, 아버지. 어, 그래. 마지막 사법고시 패스했고 스카이 아닌 지방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파산 신청 후 개인회생 중이고 현재 돼지갈비집을 하며 2017년부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식당의 작년 소득세 신고액을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빚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서 현재 허윤도 변호사는 식당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변호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받으실 겁니까? 엘리트 집단에 저런 친구 하나쯤 두는 것도 신선하지. 그리고 여기서 모석희 아가씨 관리하고 싶은 사람? 저 친구가 아가씨를 전담해주면 나쁠 거 없잖아. 아가씨 들어가십니다. 하 변호사 몇 등급이죠? 다른 사람 뽑을 때 뭔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네. 촌스럽고 구리. 허윤도 씨 오셨습니다. 들여보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 어떻게... 웰컴. 야, 뭐야, 넌 여기 왜 있어? 글쎄, 내가 여기 왜 있을까? MC그룹 모철이 회장님의 외동딸, 모석희 아가씨입니다. 예? 긴급 상황입니다. 이 머리 자들아.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너도 죽어버릴 거야!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김두만, 54세고요. 딸이 2015년 저희 구리공장에 취업했는데 작년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재 신청했지만 안 받아줘서 항의하는 모양입니다. 사유재 침입의 불법 시위니까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본사 근처 언론사 세 군데 취재 막았고 10분 안에 종료하면 언론 쪽에 세나가 내려오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떨어 죽어버릴 거야!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김두만 씨!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김두만 씨는 지금 불법 농성에 사유지까지 침입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내 마음 알아! 아니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당신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잃게 된다는 건 압니다. 누나 죽고 아빠까지 감옥 가면 똑똑한 막내아들 어쩝니까? 아들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아이 교육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김두만 씨는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뚫렸다는 건 이 건물 보안이 엉망이란 얘기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자네 담당이 아니야. 사람을 저런 식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지. 그럼 그쪽은 저 사람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들어줘야지. 억울한 얘기라도 들어줘야지.
쌓이는 친구는 내 수행 변호사. 아, 어떻게 지구에서 제일 까다로운 석기 변호사가 됐을까? 근데 왜 하필 나야? 한제국 리스트엔 허병 같은 삼류 변호사는 없거든. 이 연봉을 준다는 겁니까? 사인하겠습니다. 피해 보상금 억대로 부르세요. 나 돈 많으니까. 이 변호사가 처리해 줄 거야. 내 직속 부하라는 걸 잊지 마. 탑의 정보를 아가씨에게 누설해서도 안 되고. 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석기는 어떤가? 경영에 아예 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모르는 진짜 탑 멤버가 돼. 모석기 좀 멀리 보내야겠다.